패시즘 선수분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운동기구. 배트레머. 이 배트레머로 거의 모든 손목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. 그 패시즘에서는 일단 당연히 전완근, 상완, 뭐 어깨 등 다 필요한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손목 훈련을 제가 몇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손목을 세우는 힘을 기르는 운동이에요. 아니, 손목을 세운 상태에서 이걸 손목이 낮춰지면 안 돼요. 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내리고 그대로 올리고. 아이 보기면 보기에는 약간 좀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? 몇 킬로예요? 이거 5킬로밖에 안 돼. 그래요? 손목을 세운 상태에서 세워야 돼요. 지금 이렇게 죽잖아요. 손목이 죽어. 세워진 상태에서 손목을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세요. 세운 그대로 올리고 내리고. 이거 마치 막 해머컬인데 약간 해머컬이 약간 좀 아예 느낌이 다르죠. 네, 해머컬이랑 이게 무게 분산이 위쪽으로 다 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프로네이션 손목을 돌리는 훈련도 가능해요. 여기서 손목을 이렇게 핀 상태에서 오픈을 시켜준 다음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. 이렇게 오픈을 이렇게 시켜주고 올리고 오픈 시켜주고 아 올리고. 아 이거는 무게가 잘 정해야겠네. 이거는 다치기 일반인데 다치겠는데. 네, 이건 가볍게 하는 게 좋아요. 자기한테 맞는 무게로. 이거 보면 이런 그러면 아까처럼 손목 살려서 내리는 이런 해머클 같은 경우는 비슷한 거는 몇 킬로 정도로 하세요? 훈련 막 하시던 개인적으로. 아 저는 무거운 무게로는 잘 이 운동을 잘 안 하는 편이고요.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목 좀 잘못하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보통 5킬로에서 10킬로로 그냥 저는 하는 거. 아,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여준 것처럼 프로네이션 그리고 슈피네이션 이게 프로네이션과 슈피네이션 그리고 프로네이션? 네 프로네이션 손목을 이렇게 탑룰처럼 이제 손목을 오픈시키는 이 동작을 프로네이션 동작이라고 하거든요. 이런 동작. 아 프로네이션이요? 슈피네이션 같은 경우는 프로네이션. 훅을 사용하자는 기능인데 아,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올리는 거 퍼올리는 거 퍼올린다고 이렇게. 생각만 해도 아픈 거 같은데? 안 아프세요? 네 왼팔은 괜찮아요. 오른팔은 오른팔 좀 아프시죠? 네 그래가지고 이게 강하고 안 강하고 따로 떠나서 이게 관절이 약간 이건 슈피네이션. 와 이게 안 되네. 아 슈피네이션 이건 후커들 손목을 많은 힘을 기를 때 많이 쓰는 운동. 그러니까 아무리 헬스 뭐 3대 뭐 600 이렇게 넘어도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제가 팔씨름 센 줄 알아요. 뭐 물론 뭐 운동 안 해본 사람이랑 해보면 뭐 제가 위에 있겠지만. 아 그렇죠. 근데 좀 팔씨름을 좀 배웠다 하셔가지고 좀 훈련하신 분들이랑 전혀 그게 말 중에 왕이라네. 프로네이션, 슈피네이션, 어프레션 이렇게만 이렇게 하지 따로 막 리스트컬을 하거나 손목을 단련시키진 않아요. 보통 그냥 간단하게 도복기 하나면 다 할 수 있어요. 이렇게 띠가 있으면 이렇게 걸쳐서 이런 식으로 지금 묶었어요. 묶은 상태에서 잡고 손목을 이렇게 핀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는 거 이렇게. 아 이렇게? 아까 그거랑 좀 비슷하네요. 아, 쉽게 하시길래 야 근데 이거 근데 이거 진짜 팔씨름 운동 되겠다. 아 네네. 이거 팔씨름 하는 느낌 들었어요. 아 네네. 많이 도움. 이거 진짜 팔씨름 하는 느낌 들었어요. 제가 보통 대회 준비를 할 때 한 번씩 꼭 하는 운동 중에 하나고요. 와 대단합니다. 박수. 아, 네, 리스펙트 하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자 고생했습니다. 아 이거 아 미리 알고 왔죠. 미리 알고 왔죠. 하지만 저한테 걸렸어요.